빠지고 강수일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강수일 선수가 이렇게 되면 6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네. 저 얼굴 보호대는 훈련하다가 연결됐습니다. 깔아둡니다. 강수일이에요. 강수일 한번 볼까요? 왼발로 밀어서 골키퍼 쪽. 아, 지금은 이상민 선수가 쇄도할 때 연결까지 시켰던 강수일입니다. 야, 근데 두아르테와 강수일 선수, 특히 강수일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옵사이드 라인을 보면서 반대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면서 네. 옵스 라인을 이번째 뛰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사령탑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대편. 자, 두아르테 그 직전에 강수일 선수 헤딩 과정에서 네. 반칙 선언됐네요. 그렇죠. 군요, 요 장면입니다. 아, 뒷머리를 좀 강하게. 네. 자, 지금 이 마스크를 동점됐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자, 계속 고태규 쪽 머리를 네. 노립니다. 자, 강수일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잡아도 옵사이드. 네. 오! 그냥 아니었어요. 깔아줍니다. 흘러나온 다시 한번 바깥쪽 걷어낼 때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네요. 결국은요. 볼까요? 지금 예, 옵사이드 맞습니다. 그렇죠. 강수일 선수의 위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경민 이부심은 그 앞에서 정면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니까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골키퍼 최필 선수가 지금 복부를 부여잡고 있어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왼쪽 가로다 강수일 터치아웃 됐습니다. 강수일 쪽 겨냥했는데 발렌티노스 걷어냅니다. 그리고 코너킥. 아, 잘 깔아줬어요. 네.